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브리프의 김자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한국 경제가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전 한국은행이 제시한 2.1%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성장률입니다. 작년 1.4% 대비해서 0.8%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7월 제시한 2.4%라는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 저성장을 인정한 셈인데요.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소비가 부진하고 또 건설 쪽으로도 부실 우려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는 -7.4%에서 8.5%까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500억 불로 크게 올려 잡았는데요. 그 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3.6%에서 2.6%까지 내릴 것인데 그 이유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세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물가가 상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영건설 관련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에 대한 채권단 설명회를 이틀 전 열었죠. 자구안의 큰 틀에서 대략적인 개요를 보이고 이제 11일에 최종안으로 1차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재 출연 규모와 또 SBS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언급이 없었고요. 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태영 측이 언급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아닌 남의 뼈를 깎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1일 워크아웃이 무산된다면 그 이후는 없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이런 전방위 압박에 태영건설 지주사인 TY홀딩스가 어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지원을 밝혔고요. 또 484억 원에 달하는 사주일가 사재 출연 규모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규모가 채권단이 요구해온 3천억 원에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이번 워크아웃이 무산된다면 법정관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의 주가는 최근에서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말 내로 추가적인 계획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I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LG유플러스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 통신 3사가 AI를 통한 탈통신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외 AI 거대업체 모델이죠. LLM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직접 개발한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해 말 SKT와 KT에 이어서 이제 상반기에는 LG유플러스도 익시젠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관련 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 이후 6년 만에 해외 펀드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했고요. 이를 이후에는 LLM 솔루션 기업인 올거나이즈를 투자처로 택했습니다. 이 올거나이즈는 방대한 문서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잘 찾아내도록 돕는 AI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또 이틀 전 포티투마루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었죠. 포티투마루는 LLM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인데 최근 한글과 컴퓨터나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동 탐사의 AI 경쟁이 새해에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통신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소식들 전부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브리프의 김자림이었습니다.